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너희 죄가 내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으니 더럽고 추한 죄로 죄악 심어놨던 것 다 용서받게 하시소서.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빈기로 살아야 저희들이 될 텐데 나조토록 산 전부 악만 심어놨으니 주여 용서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도움받은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심을 나느냐 저주심을 나느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거나 나 좋다고 사는 건 전부 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7절이지요. 그러면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자, 시편 37편 21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21절부터 내가 악인인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지옥갈 재앙 저주마 심는가, 복나무 심는가.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여기서 꾼다 그러니까 돈만 꾸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 전부 악인이요. 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이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갚는 게, 남에게 주지 않는 게 악인이냐? 의인은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요. 의인은 4단계 해결을 용서받은 사람은 남에게 은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주님이 같이 하도록 하는 걸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살았나 이 말이요. 의인으로 살았나 악인으로 살았나. 남에게 진실된 사랑 없었으면 전부 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죄악만 자꾸 심어요. 그놓고 복달라 하는 게 나요. 누굴 진실로 사랑해 봤습니까? 이웃을 내몬같이 누굴 사랑해 봤느냐 이 말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안 와요? 그렇게 거짓말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벌 받을 것만 자꾸 심어놓고 살아놓고는 복 받을 일 한 거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데 복나무 안 심으면 전부 악 심어요. 난 아무것도 안 심었다. 아, 천만에 악 심었어. 제발 벌받을 건 이제 끝내자 이 말이요. 이렇게 좋은 의인은 그래도 아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내 혼자 또 닦아봐도 악인이고 아무리 잘해도 악인이요. 의인은 그래도 아내 들어가야 돼. 재용산 받아야 돼요. 그러게 난 지금 뭐 했느냐 이 말이요. 옆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 가지고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벌써 은혜를 베풀게 해줘요.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고 그 한다는 건 전도 훈련을 하는 건 순 가짜고, 저절로 나무에 사과를 달아놓은 건 가짜고, 저절로 사과가 달려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저절로. 그 나머지 전부 악인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무화과 나무가 왜 제때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하나님 말라 죽게 하느냐? 그 뭐가 나면 가짜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때가 없어.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든지 사랑의 열매가 달려야 돼.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요? 대봐요. 누가 좋다 하는가? 시장에 누구라도 한번 대봐요. 좋다 하는가? 뭐 장사상 할 수 없이 그걸 했지. 그 뭐 안 좋다고 다 뭐 이래 나올 거예요. 그 사람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요. 그럼 뭐 하느냐? 매일 죄를 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지게 사기만 다쳐. 자기 자손이 손해를 봐요. 자, 우리가 또 거길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형편이 진구등에 빠졌더라도 높여주는 아버지 약속을 받아야죠. 자, 그 다음 22절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오늘 여기서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누가 주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복 줘? 의인에게 주지요. 참 의인만 복 주고 악인은 저주 재앙뿐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뭔가를 몰라요. 믿음이 바로 의인이고 의인이면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들이고 교회들부터도 이 의인 악인을 몰라요. 그럼 그 위에 악인은 뭐예요? 밤낮 남에게 꾸니까 피해만 주는 사람. 남에게 갈구치는 일만.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지 이름 내기만 밤낮 원하는 사람. 밤낮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 이 동물 같은 인간들이 악인이요.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가면 남을 위해서 헌신이 절대 없어. 정말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애국자로 한다면 월급 10원도 없이 조상 재산도 갖다 내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만 하라 이 말이요.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도 나오면 뭐 그냥 정부에서 정하는 20평 아파트에 뭐 들어가고 말아버리고 국회의원도 뭐 자기 재산 조상 거고 뭐 다 내놓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정하라 이 말이요. 뭘 날 도둑놈 같은 사람들 갖다 놓고 밤낮 도둑질하게 갖다 더 주고 또 이래요. 그래가 안 하면 가짜 애국자 아니에요. 그러니 이 꾸고 안 갚는다 소리는 밤낮 남의 피해만 준다 이 말이요. 그게 악인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저부터 여러분이 어디가 있나 말이에요. 어디가 있나 말이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 사지 말고 뭐 나부터 되자 이 말이요. 나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돌아댕깁니까? 누굴 손해비로 댕기면 누굴 괴롭히러 댕깁니까?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는 주님인데 주님이 누굴 손해비 가는 데마다 덕비 줬지. 지금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느냐 어느 쪽이에요 지금? 피해 끼치는 건 악인이고 남에게 유익 주는 건 은혜다 이 말이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말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돌아댕기고 그래놓고도 잘 되길 바래요. 참 딱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악으로 가는 거 놔두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 악으로 가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벌 준다 이 말이요. 그 행이 행대로. 그럼 우리가 맡기면 오늘 시편 37편 5절 6절에 맡기면은 내 길을 존대로 인도한다 이 말이요.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의인만이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또 더러운 생각으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요. 그건 벌써 악 씹는 거예요. 그 악이 노래요. 뭐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가 여호와의 복 준비 다 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딴 데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가고 안 되는 길로 가고 그러고 왜 주님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다 해놨는데. 다 해놨어요. 전능한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다 해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이요. 다 해놨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네가 악인이라서 자꾸 딴 데로 간다. 자, 헛고생 해봐야 망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떨어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살다가 죄 안 질 수 없어요. 죄 안 짓는다 하면 좀 거짓말이지요. 금방 죄가 나와서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엎드려져가지고 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어서 일으켜준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다가는 넘어져요. 돌에 걸려. 어머니 손이 잡히기 때문에 전 넘어졌는데 한 바퀴 빙 돌고 바로 서요. 전 넘어졌어. 아는. 그런데 엄마 손이 잡혀가지고 안 코를 안 깨고 그냥 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준다요. 누구 의인에게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그날 그날 복을 심으니 나중에는 기적 같은 복을 다 체험하고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게 신앙이요. 근데 자기가 하니까 결사적으로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건 100% 망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제가 노래서 하면 안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네가 하면 망한다는데 자꾸 지가 더 망해요. 세계가 그는 하나님이 진리 말씀 세계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 25절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내 평생을 쳐다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어디 있어?
없어요. 4단계 회개 외에는 의인이 없어. 계속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건 거지되는 거 그런 거 난 못 봤다. 그러면은 의인만 되면 대한민국 산다 소리 아니요. 그런데 이게 안 하네. 안 해요. 저가 얼마나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설교집 햄이 지자랑한 거 전부 그 귀신들이요. 책 뭐 써놓은 거 전부 지자랑 귀신들 아니요. 잠언 27장 2절 지자랑 전부 사탄들이요. 자 이런 걸 그렇게 해놓은 거 지금 저 자기들이 얼마나 틀린지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저들도 해. 그러면 그런 건 부끄러운 줄 알고 다 없애야 될 텐데 그냥 놔놓고 있어. 그러면 회개까지 와서 뭐 회개를 그럼 어째야 되느냐 그 중요한 게 대해서 그 다음 말을 안 하고 앉았네. 악인이라도 더러운 악인이지요. 여덟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평생을 봤지만 의인이 버름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지가 돼가 돌아다니는 거 나 못 봤다. 그럼 뭐예요? 의인은 복받는 것만 봤다. 우리가 이 길을 가자는 게 신앙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 그 길을 가자 이 말이요. 누가 똑바로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기 돼도 한두 시간 있으면 또 죄지어요.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요. 말씀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거든. 아하, 내가 이거 남에게 밤낮 여러분 남 돈 빌리러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지요. 꾸러니 나는 돈 빌리러 안 갔는데요. 돈만 빌리러 가는 게 꾸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남에게 피해주는 게 꾸는 기다 이 말이요. 길 가다 춤을 아무 데나 뱉어도 그것도 그렇고 종이를 아무 데나 버리도 그것도 그렇고 밤낮 넘게 피해주는 거 남에게 덕 주는 건 내가 그분을 도와야 덕을 주지. 그런데 우린 돕는다는 게 악인들은 나한테 덕 되겠나 안 되겠나 여기서 도우니까 그게 악이에요. 진실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무슨 대가를 바르고 도왔어요. 자, 나는 지금 오늘 또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잘 살피세요. 그 다음에 어째야 되느냐 회개기도 하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 바꿔줘요. 이렇게 더럽게 악으로만 잔뜩 재맞이고 사는 한평생을 잘 사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남을 도왔다면 그 사람들이 뭘 기뻐하던가 말이야. 지금 날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올까봐 싫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야. 심지어 자식이 부모 오는 것도 싫어할 정도면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자식 오는 게 두려우면 그것도 잘못된 기고 그럼 남에게 언제 그래 잘해요? 그게 두려운데. 내가 부모한테 부모 걸 자꾸 갖다가 애미기 나왔으면 자식이 똑 심은 대로 한다 이 말이요.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대로 거두니 왜? 그거 회개해서 너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빨리 자녀들이 어떻다 소리 하기 전에 내가 회개기도 해서 그 자녀를 복받고 자유롭도록 풀어주라 이 말이요. 내 죄 때문에 묶어놔놓고는 자녀만 욕하는 그런 지금 한국이 기성세대가 그 더러운 거 밤낮 테레비 앉아서 잘난 척하는 교수들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그 자들. 어제 그 목욕탕에 그분 나도 모르는 소리 많이 합디다. 그분은 신문 테레비를 많이 봤는가 봐. 선생님 한국의 선생들 바로 안 되고 나라 안 됩니다. 그분 소리요. 대학 교수들 학생들 갖다 성추행만 얼마나 1년에 한 줄 아십니까? 국가 난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 그 양반. 대학교부터 쪼매난 유치원까지 싹이 놀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희한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째야 돼요? 세상이야,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하나님과 나와 약속은 항상 한 가지요. 의인으로 편안. 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제일 편안함은 하나님이 주어 의인에게 주는 믿음만이 편해요. 내 자손까지 복받는 이 길 갑시다. 자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꿨는데요. 남에게 유익을 안 주면 벌써 피해주는 꾸는 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남에게 유익 준다. 그런데 딴 데는 나누고 부부지간에 가족끼리 유익 좀 먼저 줘요. 우째했길래 남편이 싫다 그러고 부인이 싫다 그러는 그런 유익도 안 주는 그런 악인이 되어놓고 뭐 사람답게 살았다 그래. 정말로 한심해요. 자식이 부모 싫다 그러고 부모가 자식 싫다 그러면 서로 유익 안 준다 소리 아니요. 그거부터 먼저 주라 이 말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요. 믿는 너 가족부터 먼저 해라. 먼저 가족이 싫다 할 정도면 그건 벌써 악인 중에 악인이요. 뭐를 하든지 간에 남에게 유익 주는 쪽으로 해라. 유익 주는 쪽으로 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의인과 악인이 뭐냐? 의인은 유익 주는 쪽이 의인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전부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이면 뭐냐? 잠언 13장 20절대로 21절처럼 전부 나한테 재앙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손이까지 안 된다. 그 지금 나는 유익 주느냐 손해 주느냐 이 말이요. 유익 줄라 그러다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을 지금 잠가야 될 걸 안 잠그고 간다. 뭘 치울 걸 안 치우고 간다. 왜? 저분이 하는데 여러분 안 편하겠다 싶었다 오해받을 때도 있어. 그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깨끗하면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고는 온데 뭔가 의지를 놓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피해줘요. 그리고 남 해놓은 건 또 개욕을 해요. 오늘 여기서 꾸는 자 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자 되라 이 말이요. 의인 누가 됐냐? 의인만 된다. 아, 네. 아버지 약속이 의인만 된다. 의인 어딨냐? 사단 계획에 뿌이다. 요번에 일본 가니까 그렇게 했다 가던가 홍집사가 들었지 뭐 날짜 일본 백화점에 가니까요 뭔가 파는데 이건 어제 낀 게 사지 마시오. 주인이 그래요. 홍집사가 뭐, 물건이 뭐예요? 어제 과일. 과일은 어저께나 오늘께나 별 필요 없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우리는 이제 가서 쇼핑하는데 가서 이제 가는 도중에 좀 먹을 거 산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 살라고 하니까 이건 어저께인데 사지 마시오. 난 남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돼요. 과일이 어제 거라고 사지 마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 마음 제일 착한 거지요. 속은 안 착한데 그래요. 아, 뭐, 우리 같으면, 과일 그게 뭐 어저께나 오늘께나 뭐, 살라고 하면 팔아치워. 나 같으면 팔아치울 건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안 믿는 악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선교사 가가지고 말만 선교사지. 일본 사람에게 전도 하나도 못 한다는 거요. 형동이 더 나쁜데 어떻게 전도해? 뭐 좋은 기세에 전도를 하지. 우리가 실제 이번에 가서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과일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뭐 달라요? 하루 더 놔두면 더 잘 익지 하루. 우린 그런 논리가 그래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어제 낀 게 사지 마라. 그때 우리가 10시나 11시가 돼서 한 12시 가까이 다 됐지 아마. 12시 가까이 다 됐는데 이건 어제 거는 어제 끼라고 사지 마라고 과일인데도.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사는 게. 그럼 나하고 비교해보자 말이에요. 박 목사하고 비교하자면 뭐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인데도 그런데 난 의인이라면서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했는데도 왜 못 받느냐? 이래서 못 받아요. 이래서 못 받아. 자, 38절 봅니다. 아, 3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너 자손 복 받으려면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남에게 피해 끼치로 안 댕기고 나누어 주니 그 자손이 복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게 말로 나불 건다고 되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 4단계 해결 똑바로 다 해서 행동이, 이거 어제 과연 이렇게 사지 마셔야 그게 되면 돼요. 아마 한국에서는 자녀가 거의 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좀 이따 따기 맞을 거야. 내 이놈 자식아, 어제 과연이면 잘 익었으니까 오늘 팔아먹으면 되지. 따기를 맞더라도 그래 살아야지요. 따기 맞고 천국 가고 복 받는 게 낫지. 그럼 하나 팔아먹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자, 여러분, 요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나면 안 믿는데도 그런데, 우린 믿는다 하면 한국은 어때요? 그런 마음 가지면 교판 안 하지지도 않아. 정말 한심하지요. 요번에 가서 전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그 놀랄 일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어저께 게 사지 마시오. 과일이 많아요, 저거.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 선을 행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심. 그 성도가 바로 이 의인이 돼야 성도요. 근데 뭐 교회만 갔다 가면 뭐 목사만 성도고 뭐 장로만 성도. 아니요, 전부 남에게,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건 악인이요, 악인. 그럼 악인 문제냐? 자기도 안 되고 자기 자손도 전부 벌받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안 돼, 안 놓고 부부지간부터 어쨌나 말이야. 부부지간에 어쩌고 있나? 너 가족끼리 지금 어떠냐 봐라 말이야. 더러워서 그냥 살아갑니까? 그거 벌써 악인이고 자손 복을 못 받고 자기도 재앙받아요. 정말로 좋아야 돼요. 상대봐요. 어쨌든 난 진실로 그분에게 도움 주면 좋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끝장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랍니까? 내용은 천만 가지지만 길은 두 길 뿐이야.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 이 새벽에 도움 받읍시다. 의인으로 도움 받읍시다. 나도 내 자손이 끊어지는가를 가지 말고, 나도 내 자손이 천만대가 잘 되며 남에게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여러분이 1년간 은혜를 어떻게 베풀길래 그래? 교회 하나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건 나누고 부부시간도 하나 안 돼. 손 개떡같이 살고 앉았어. 그게 어떻게 성도요? 우리 교회 그냥 기혼자 왔다 갔다 미친놈이지. 그 개돼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지 성도 아니다 이 말이요. 응? 그러놓고 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복 다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받는 것, 뭐 안 되는 건 나 내 문제지 누가 그랬냐 말이요. 여러분 누가 좋다 갑니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하고 식당에 가면 뭐 무료로 얻어먹어 좋다가 아니라 왜 자꾸 오길 바랬냐. 어쨌든지 나는 가는 데마다 어디든지 이 집 잘 되길 바라서 여러분 더 잘 됩니다. 진실된 사랑 주니까 오락하지. 안 그럼 뭐 한 대 기다렸다 해요. 여러분 잘 되세요. 오늘도 복나무 심도록 하나님 하루 줍니다. 나는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어 아무 데나 가라.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 어떨 때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하고 그 가짜하고 다르지요. 성도님들 어떨 때 가만히 보면 돕는 일을 해요. 근데 나머지가 푸대가 앉은 것 치고 악인 아닌 거 없어요. 갈고치기만 해요, 그거는. 길 가다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는 다 끝났으면 볼 것도 없이 행 갚으려. 그게 성돌기인데 괜히 남 일도 못하게 방에 푸대고 앉아가지고 사실만 늘어놓고 귀신 노릇하고 앉았어. 그렇게 두 분 옷 가면 귀찮아해요. 바깥일 어지러운 거 거기나 도와주고 얼른 갚으려라 이 말이요. 남에게 유인을 주고 가라 이 말이요. 뭐 자꾸 갈구치기 엉뚱한 짓을 시시라고. 예수 믿으면 좋은데 좋은데 행동은 왜 그래? 그러니까 귀찮아하지요. 한국 교인들이 전부 그래 가짜비 있어. 신방하는 신방이 뭐예요? 신방 안 해도 가다 도울 때 많으면 도우면 그게 신방이요. 뭘 대단하게 주둥아리면 치직 가고 사는 건 거지 같고 부부지 가는 거 대천지 원수고 그건 무슨 신방이 그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주님 뭐요? 누구에게든지 유익 주시는 것.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최고 좋은 걸 도와주세요.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움 받아라. 무엇까지 더러운 죄 용서받아 의인되라. 그러면은 은혜를 베푸는 복 있는 사람 된다. 너와 내 자손이 복 받는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오늘도 새 출발하는 우리 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지금까지 너무 더러웠지만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복 주시는 아버지, 이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무슨 말로 표현하리요.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씻을 일 있으면 씻는 데 도와주고 씻을 줄도 모르시면 돕다가 나무 그렇게는 또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나는 이걸 할 줄 모르니 차라리 나는 그냥 마당으로 걸레나 닦고 가겠습니다. 그저 뭐 안거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저 할 게 없으면 그냥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지나가게 하옵시고, 도울 게 있으면 돕는 자 되게 하셔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꼭 그 집에 가서 갈구치는 자 되지 말고 듣도 보도 못한 집이라도 가서 도울 게 있을 때 바로 돕고 지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꼭 적은 거 한 개 해놓고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엄청난 사랑을 내놓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저 선을 신고 다니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심는 자가 우리요 물 주는 자가 우리나 차라리 하는 건 아버지라고 고린도전 3장 6절에 말씀했으니 우린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난 누굴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